기대비측, 블랙넛, 단순 모욕죄 적용 유감 중대한 성범죄 공식 입장. 동아닷컴 기대비측, 블랙넛, 단순 모욕죄 적용 유감. 중대한 성범죄 공식 입장. 래퍼 블랙넛이 기디비를 성적으로 주행한 곡을 발표해 검찰에 송치됐다. 기디비의 법률 대리인 김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타지원은 블랙넛의 앨범 발매 행위 등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 이용음란, 위반,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1차 수사기관인 방배경찰서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성폭법,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후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블랙넛을 정식 기소하였으나 성폭법,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불기소 처분하였고 단순 모욕 혐의를 적용하였다. 기디비의 법률 대리인인 김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타지원은 전례 없는 범행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정식 기소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 가능성이 생긴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성폭력인데도 성폭법,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등이 불기소된 것은 유감이다 면서 성폭법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글이나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피의자가 온라인에 노래를 발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것이 통신매체를 통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 그런데 과연 온라인에 노래를 발매하는 행위가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사진을 올린 행위에 대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라는 통신매체를 통해 멜론이나 진유와 같은 초대형 음원 사이트에 노래를 발매하는 것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행위이다 라고 의견을 밝히며 블랙넛의 범행이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라서 법을 적용하기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분명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가 단순 모욕으로 기소되어 안타깝다.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고소로 인해 기디비가 힙합의 디스 문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는 기디비는 힙합 가수이고 나 또한 힙합 문화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변호사다. 우리는 힙합 디스 문화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히며 사각 링에서 복싱을 하는 선수들에게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듯이 블랙넛의 행위가 디스 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행동이라면 우리도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디스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고 단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성추행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해서까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블랙넛은 연거푸 기디비를 성추행하는 노래를 발매하였으며 지금도 그 노래들은 음원 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성추행 노래가 무슨 힙합 정신이고 디스 문화인가 뒤에 배경음악만 깔려있을 뿐이지 이것은 중대한 성범죄라고 생각한다 라고 답했다.
한편 블랙롯은 기디비를 성적으로 주행하는 인디고 차일드 솔직히난 기디비 사진 보고 X 쳐보았지 와 둘이여경 가볍게 X가 물론 이번엔 기디비 아냐 죄도 안 처먹어 미피치는 걔네 면상 딱 백면가가 우리엄마의 수인김치 이라는 곡을 정식 발매하였고 미발내곡 마치 기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눕혀보면 알지 허나 나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히 있다 비치 룰 개인 사운드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등 세 차례나 기디비를 성추행하였으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기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로 비하한 바 있다. 동아.com과 견수 기자 업로드 네트 동아 컴 사진 동아.com db